여기에서 보면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 안 해요. 나머지는 다네 배로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2번 골프장 임목을 포함하죠. 옆에 골프장 안에 임목은 당연히 사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 니은이잖아. 니은 별딱 붙이고,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등록 원시입니다. 증설 늘어난 만큼 원시. 그리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했다. 처음으로 원시만 적용한다. 네 배. 그다음 미니 강이 뭐다? 승계는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세율? 표준 세율만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이런 연습장이나 회원권 이런 거는 중과 안 하고, 뭐 골프장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축물. 미니 강의는 중과 안 한다고요. 특히 회원제 골프장 뭐다? 승계. 왜 승계는 중과 안 할까요, 이거? IMF 때 법이 바뀌었어. IMF가 되니까 세금 무서워서 이전을 안 받더라. 그래서 IMF 때 중과를 안 한다. 표준세율. 그래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낸다. 나머지는 어디에 사용하라? 기업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원시 승계를 물어볼 때는 회원제 골프장은 원시만 중과한다. 승계는 중과 안 해요.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출제가 안 되면 어디서 출제가 된다? 재산세. 이게 심화강이에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네. 그러니까 취득세는 네 배로 중과한다. 자, 재산세. 자, 재산세 갈고 닦은 실력. 별장은 4% 매년. 골프장 사치니까 4%. 고급 오락장 4%.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이 낮음으로 5%. 그다음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 0.1에서 0.4 중과 안 해요. 재산세에서는 0.4%. 몇 단계? 4단계. 0.1에서 0.4 초과 누진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재산세는 별장과 고급주택은 4%로 중과한다. 틀려요.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재산세 지문에서. 그 다음 종부세랑 연결시켜야 돼. 종부세는 별장은 과세를 안 합니다. 4%짜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중과한 거는 종부세 과세 안 해. 그러나 고급주택은 4% 과세 안 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딱 이걸 정리 딱 해야 되는 거야. 취득세에서는 4배, 재산세에서는 4배를 안 써요. 이걸 구분해야죠. 해봤어요. 그냥 기억이 뭐 나든 안 나든 해봤다고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여기서 출제돼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여기서. 그다음 별장은 제외한다. 4%로 과세했으니까. 그러나 고급주택은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종부세 4% 과세를 안 했으므로.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 45쪽. 자, 45쪽은 과밀억제권 나왔잖아요. 자, 과밀억제권은 수도권이죠? 박스 몇 배로 중과한다? 2배. 위에도 2배. 2배는 분수로 어떻게 표시해? 100분의 200. 2배. 뭐만?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신축하거나 중축할 때 원시만. 했던 거잖아요. 그럼 밑에 보충 중과 안 하는 경우도 있어. 딱 뭐만 알면 돼. 4번만 별 하나 딱 붙여요. 과밀억제권인데 중과 안 하는 거 4번 옆에 적어. 이거 도시형 업종이야. 도시형 업종은 중과를 안 합니다. 중과 제외 업종 4번 제일 밑에 45쪽. 중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 병실 중축. 병원은 도시에 꼭 필요하죠.
이런 거 중과하면 병원을 안 짓는다고요. 그 다음 밑에 4번 백화점, 시장 이런 거 백화점 도시에 있어야죠. 이런 거 중과 안 한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도시형 업종. 즉 중과 제외업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죠. 47쪽. 자 이번에는 대도시. 자 대도시는 등기사항이에요. 과거에 등록세만 중과한 거 제목 보고 암기하자.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배를 뺀다? 2배를 뺀다. 100분의 200. 제목 보고 2배 빼는 거. 근데 밑에 다 필요 없어. 밑에만 봐. 중과 제외하는 것도 있다. 역시 밑에 산업단지. 산업단지는 이런 데 공장이 들어서니까 중과하면 안 되죠. 산업단지 밑에 중과 제외 박스 찾았어요? 산업단지. 그 다음 2번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이런 게 도시형 업종. 중소기업인데 기술혁신형 등등등 이런 거. 자, 중요한 거는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 동그라미 3번.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원주거용 목적. 이거 사원아파트예요. 602야. 이거 옛날에 길 가다 보면 동네에 뭐가 보여? 사원아파트. 그거 법인 거요. 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등기할 때는 중과 안 한다. 너무 크면 안 되죠? 몇 공이야? 602야.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49페이지. 3번.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세율의 특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세율의 특례. 뒤로 읽으면 뭐다? 특례 세율. 1번과 2번이 있어. 이거는 어떻게 한다?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를 빼? 2%를 뺀.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중과 기준 세율. 2%를 뺀다. 과거의 뭐다? 취득세. 항상 종전법을 알아야 돼. 2%를 뺀다는 얘기는 과거에 취득세를 뺀다. 빼고 과거에 뭐만 과세한다?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예요. 한쪽만. 왜 2% 빼요? 왜 2% 빼? 옛날에 다 2% 납부한 거니까. 2% 납부한 거니까 2% 빼고 등기를 하라. 그럼 등기할 때 뭐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자, 첫 번째 박스. 무슨 등기? 환매 등기. 이거 개인 간의 환매죠? 팔았는데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했잖아. 다시 취득하면 다시 뭐 해야 돼? 등기만. 매도자 매수자. 개인 간의 환매예요. 팔았잖아요. 민법에서 배우잖아 이거.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면 형식적이죠? 옛날에 몇 프로 납부했어? 옛날에 2% 납부한 거잖아요. 팔았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등기만 하세요. 그때 취득세 납부. 어떻게? 2% 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상속. 자, 상속. 다 2% 납부한 거죠, 옛날에? 상속 받으면 2% 납부했잖아요. 근데 뭐를 받았어? 상속인데. 1가구 1주택.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받았다. 집 하나 2% 빼죠. 그 다음 농지를 누가 받았어? 농지를 감면 대상 농지. 농민이 받은 거야. 2% 빼죠. 이럴 때는 2% 뺀다. 원래는 몇 프로예요? 2.8. 상속은 2.3.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세율이야? 표준 세율. 우리 아까 상속 봤잖아. 농지는 2.3. 취득과 등기를 합쳐. 농지가 아닌 건 2.8.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표준 세율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볼 때는 2를 빼고 0.8, 0.3만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죠?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가 하나 있어. 그럼 상속받아서 배우자가. 그럼 세금을 덜 내려면 죽기를 바라야 돼. 배우자가. 그럼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단독 명의야. 죽었어. 그럼 배우자가 상속받죠? 몇 프로만 내는 거야? 0.8%만 공시가격에. 알아들었어요? 무주택자가 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법인의 합병. 형식적이잖아. 법인의 합병. 다 옛날에 왕년에 2% 납부했잖아요. 납부했으니까 등기만 하라 이거지. A와 B 합쳐서 C법인으로 탄생합니다. 그럼 A, B는 옛날에 2% 납부했죠? C법인 명의로 뭐만 한다? 등기만 한다. 할 게 없어. 자, 4번 공유물의 분할, 공유합의물, 공유물 합의물. 원래 표준세율은 몇 프로야? 2.3. 아까 표준세율은 2.3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나왔어? 2% 납부한 거야. 옛날에 2% 납부하고 뭐만 안 한 거야? 분할등기. 2% 납부했으니까 2% 빼고 0.3만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단순 분할. 그래서 4번 그 얘기라고요.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 4번 과로.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단순 분할이 아니라 사륙제 등을 얘기해. 초과는 2%를 또 내야 돼. 단순 분할 5:5를 얘기하는 거요. 초과되면 이건 또 취득 2% 또 내야 돼.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왔나요? 이제 건축물의 이전. 자, 건축물 옛날에 취득세 2% 납부했죠? 2% 납부했잖아요. 이전에서 이전. 이전하면 이전했다고 뭐를 해야 돼? 등기는 해야죠. 다시 이전. 이거는 이전 내는데 뭐야?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옮겼다고요. 통나무 집을. 그럼 옛날에 2% 다 냈잖아. 그죠? 이거는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만 하라 이거지. 그럼 가액이 초과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이전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이게 답이에요. 과세할 때 그대로 옮기면 등기만 하고 초과되면 2% 또 내고. 항상 초과되면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근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이전 나왔잖아요. 이전 2% 빼고 등기만 하는 것. 다만 이전한 건축물 외에 종전 건축물 밑을 거 초과하면 2%를 또 내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세율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했다고 표시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민법. 이거 83 이거 이혼 등을 얘기해. 이혼하면서 뭐를 받았다? 재산분할. 재산분할 이렇게 등기만 한다. 왜? 이혼 전에 다 2% 낸 거죠? 이혼 전에 2% 다 낸 거예요. 이 834조가 이혼을 얘기하는 거야. 이혼. 그래서 재산분할하면 내 걸로 만들려면 뭐는 쳐야 돼? 등기. 등기는 쳐야 내 것이 되잖아. 그럼 등기 칠 때 취득세를 어떻게 납부한다? 2% 빼고. 그 얘기예요. 절대 6번은 위자료에 속으면 안 돼요. 재산분할이다. 그 다음 밑에 마지막 하나 뭐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벌채 후 원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임목의 취득은 이것도 임목법에 의해서 2% 빼고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만 하라. 딱 7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번, 4번, 2번, 5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2번, 5번이라고요. 상속 무조건이 아니라 1번, 2번처럼 나왔을 때. 5번 건축물의 이전은 구체적으로 뭐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7개만 정리하면 끝난다. 됐어요? 왜 2% 빼? 2% 납부한 거니까. 그 얘기는 등기만 하세요. 취득세 납부. 그럼 흐름을 한번 봐야지. 흐름. 흐름이잖아. 환상적으로 법인을 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 주니 이혼 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 당했어? 2% 부족해서. 2% 빼. 그래서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그죠? 근데 이혼하고 싶어도요 이혼 못해요 요즘. 왜? 이혼할 사유가 돼야죠. 그죠?
막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합의 이혼을 안 해줘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이혼했어요? 가서 이혼해달라 그래봐요. 해줘요? 막 해주지 않는다고요. 뭔가 뭐. 왜요는 왜요? 뭐 이유가 있어야 이혼을 해주지. 서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만다면 못해요. 재판으로 가야 돼요. 근데 뭐 땀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합의 이혼은 잘 안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잘 안 된다고? 내가 틀린 말 아닌데? 뭐 집에 가서 이혼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해줘요. 그죠? 알았어, 됐고, 잘했어. 그러니까 멀쩡하게 살다가 이혼해 주세요. 그럼 법원 가야죠. 합의하면은 법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야. 합의해서 간 거야. 알아들었나요? 못 가. 그러면 재판 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로만 이혼한다 그래요. 절대 이혼 안 해줍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혼 해준다면 전제 조건을 달아. 위자료 달라. 그렇잖아. 위자료 줘야지 5천만 원까지? 그 재산분할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혼해주면 다행이에요. 자, 넘어가자고요. 웬만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 그래서 이혼해봐야 그게 그거고. 그러나 어떨 때 이혼하라 그랬어요? 남편이 때린다든가 여성이 팬다든가 이럴 때. 그럴 때는 폭력을 행사하면 못 살죠, 그죠? 여자는 폭력 단계가 몇 단계로 구성되어 있나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자도 남자 패요. 1단계는 뭐다? 꼬집어. 진짜야. 꼬집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2단계로 올라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요. 2단계는 비틀어. 이제 꼬집다가 반응이 안 와. 자, 그만해요. 자, 그 다음. 자, 50페이지. 단계가 다 있다. 자, 2번. 자,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는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뭔 뜻이다? 2%만 적용한다. 이 얘기는 뭐다? 등기는 안 한다. 그럼 옛날에 뭐만 과세한다? 취득세 2%. 중과 기준 세율. 왜 등기는 안 해? 왜 등기는 과세 안 할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거는 소유권 취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니까. 아닌 거니까 이제 몇 프로만 낸다? 2%.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 안 한다.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이 있다?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은 2%. 자, 1번 개수. 2%만 내라. 그럼 개수가 뭐다? 가액 증가. 절대 면적 증가에 속으면 안 돼요. 2%만. 소유권이 아니니까 등기는 안 하는 거. 그러나 면적 증가는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중축 제외. 면적 증가는 표준세율로 과세합니다. 늘어난 만큼 2.8%. 그래서 개수는 면적 증가와 가액 증가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2%짜리는 가액 증가. 그 다음 2번도 뭐다? 지목 변경. 가액 증가. 가액 증가잖아. 그럼 3번도 과점주죠. 2%만. 주식은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1번, 2번, 3번을 합쳐서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간주취득. 2%만 낸다. 시험은 2%로가 안 나와요. 중과 기준세율. 수없이 많아. 딱 밑줄 그은 것만 하면 돼. 무덤,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토지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 그래서 이거는 2%만 냅니다. 2%. 토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토지. 무덤 옆에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 무덤과 토지 2%. 등기 안 하는 거.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그 다음 9번은 뭐다?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1년 초과가 꼭 들어가야 돼. 초과는 2%만.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임시니까 등기 안 하는 거. 그럼 등기 안 하는 거는 딱 6개만 하면 답이 보여요. 간주취득 4개. 무덤 and 임시건축물 1년 초과 2%만 내는 거. 이렇게 섞어지게 만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다음 50페이지 제일 아래 양괄호 4번. 양괄호 4번 봤어요? 중과세율 적용 방법. 1번. 밑에 50페이지 제일 아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했다. 그럼 원칙은 무슨 세금입니까? 원칙은 둘 다 합쳐서 표준세율. 세율을 파트니까 표준세율 내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이내? 5년 이내 증축 등으로 인해서 5년 이내 뭐가 된 거야? 중과 물건. 5년 이내 중과세 물건이 됐다고요.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추징, 추가 징수해야죠. 그럼 옛날에 100만 원 납부했어. 그럼 중과 물건이 되니까 또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로 계산하니까 500이야. 그럼 첫 번째 뭐를 넣어야 돼? 동일한 과세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세율로 중과를 합니다. 과밀억제권이 되거나 사치가 되면은 그럼 추징할 때는 어떻게 추징해? 이미 납부한 거 100만 원 빼고 얼마만 추징한다? 400만 원만. 이렇게 추징하는 거다. 그 다음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5년 이내일 때는 뭐를 추징한다? 전체. 전체. 토지도 추징하고 건축물도 추징한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5년이 왜 나왔어? 제척기간. 그래서 중과세 할 수 있는 제척기간도 5년 이내에만 중과가 돼야 돼요. 5년 이내. 그럴 때는 토지 건축물 전체를 추징하고. 자, 여기 보세요. 5년 지났어. 5년 경과에서 중과 물건이 되면 토지는 과세를 못합니다. 제척기간 5년 지나면 납세할 놈의 소멸. 땅은 과세를 못해. 5년 지나서 중축 등을 했을 때는 증가되는, 증가되는 뭐만 추징한다? 건축물만. 요것만. 5년 경과는 건축물만 추징하고 5년 이내는 제척기간에 들어있으므로 둘 다 추징하고 이렇게. 그다음 밑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추징은 뭐가 숨어있는 얘기다? 토지건축물 전체를 추징한다. 이게 숨어있는 거예요. 토지건축물 전체. 제척기간 안에 들어갔으므로. 자, 오른쪽 이제 2번. 넘어갑니다. 자, 쭉 나와 있잖아. 2번에 포인트는 뭐다? 중축, 개축 등을 해서 뭐가 됐다? 고급주택, 고급을 확장, 중과 물건이 됐죠? 그럼 이럴 때는 전체가 아니라 증가되는 건축물만. 이게 뭐다? 5년 경과입니다. 왜? 1번에서 5년 이내가 법으로 나왔죠? 그럼 이거는 5년 경과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라 밑줄 그은 거 뭐가 나왔다? 증가되는 건축물만. 땅은 과세를 못하여 5년 지났으므로 납세할 놈의 소멸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3번. 동그라미 3번 봤어요? 자, 밑줄 그은 거 사업용 과세 물건의 소유자와 누가 달라요? 신증설자가 다르다. 이럴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항상 건물 소유자. 신증설자 하면 틀려요. 납세 의무자는. 그래서 소유자와 신증설자가 다를 때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소유자. 토지 건물 소유자. 이 신증설자는 세입자일 뿐이에요. 남이 공장에 세 들어서 신증설해서 영업한 것도 모든 세금은 주인이냐는 거다. 소유자.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5번 설명했죠. 5번 이거 세 번 출제된 거야. 5번 같은 취득 물건에서 둘 이상 세율이 할 때는 낮은 걸로 간다, 높은 걸로 간다. 높은 거 이렇게. 높은 걸로 가요. 높은 거. 그래야 세금이. 이 지문은 취득세만 쓰는 지문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지문 없어요. 왜 취득세는
이런 지문서 취득세는 61년 이후에 신고 납부하죠. 근데 납부했는데 사채가 된 거야. 또 추징하게 돼 있어요 법이. 아, 61년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신증서라거나 대도시가 되거나 사치가 되면 다시 추징한다고요. 그래서 이 지문은 재산세나 양도세로 가면 틀린 지문이다. 오로지 취득세만 쓴다. 이유는 61년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파트입니다. 9번 부가징수. 부가징수 나왔네요. 납세지. 항상 옆에 적어 취득세는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주소지하면 안 돼. 소재지. 누가 주인이다. 도. 구체적으로는 뭐다. 특광도. 줄여서 도세. 그러나 실제로는 시군으로 가요. 실제로는 시군구로 간다고요. 취득세 낼 때. 대전은 취득세 신고할 때 어디로 가요? 구청 이런 또는 출장소 이런 데로 가요. 진짜 주인은 특광도.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 2번. 자, 밑으로 내려와요. 신고 납부 며칠? 60일. 60일. 그다음 2번. 나왔다 가장 잘하는 거 제1아래 허가를 받기 전에. 전에 뭐 했어요? 대금 완납. 허가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할 때는 이건 무효.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부터 써요. 전에 대금 완납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야 신고를 받아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근데 저기 여자분 왜 집에 가버렸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오늘? 나 오늘 집 얘기도 거의 안 했는데? 거의 안 했잖아요 오늘. 나 앞으로 집 얘기 안 하려고 가능한 한 알아들었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 넘어가고. 절대 안 해. 자 넘어가고. 자 52쪽. 자 상속. 자 상속은 절대 60일 쓰면 안 돼요. 항상 6개월 9개월 앞에 말일을 확인해야 돼. 말일. 날짜 계산 안 한다. 과로 조심하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는 9개월. 그래서 재산 분할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전부 며칠 쓴다. 60일. 자 그 다음 1번. 아까 했잖아. 추징 대상. 아까 했죠? 추징 대상. 자, 여기 보자고요. 이거. 자, 여기 뭐야 이거. 추징 대상이죠? 400만 원을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개정법이에요. 60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미 납부한 걸 뺄 때 가산세가 있었다면 제외합니다. 포함해서 빼주면 추징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추징 사유는 60일. 엔드 이미 납부한 거를 공제할 때는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이거 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에는 30일이었어요. 60일로 연장됐다. 일반 신고 기한과. 그다음 두 번째도 똑같잖아요. 비과세 면제받은 게 추징 대상이다. 똑같아. 6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엔드 신고 납부. 자, 그다음 미니 강의 별 하나 딱 붙이고 미니 강의. 미니 강의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거 돈 내는 기간이에요. 납부. 이렇게. 자, 취득일이 언제예요? 취득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 네 개. 돈 주고 사면 잔금지급일. 이런 식으로. 상속 받으면 상속개시일. 이런 식으로. 아, 취득일은 네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자, 근데 60일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잔금이 끝나면 등기를 신청해요. 잔금이 끝나면 알아들었나요?
잔금 지급일이잖아. 그럼 내 걸로 만들려고 등기 신청한다. 등기 신청할 때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언제까지? 전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나라야겠지.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접수하는 날까지, 즉 전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다 등기등록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라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기한호 신고. 별 딱 붙이고 이거 기한호 신고. 뭐예요 포인트가? 기한 후 며칠, 60일 후. 신고 안 했다는 얘기죠?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신고요.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봐요. 자,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안 했어. 무신고. 그러면 세금이,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20%. 무신고하면 20% 붙어 있잖아요. 그럼 20%면 굉장히 세금이 많은 거예요. 천만 원이면 200만 원이 붙어요. 그래서 뭐를 하라? 기한. 기업 60일이 기한이죠? 기한 후 뭐하라? 신고하라. 그러면 20%를 깎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다? 고지서 날라올 때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전까지 기한 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얘는 가산세를 포함합니다. 절대 제외하면 안 돼요. 가산세 포함. 왜 포함할까요? 이거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죠. 가산세를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잖아. 가산세 포함. 제외하면 안 돼요. 위에 박스가 가산세 제외고 위에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거니까. 자, 다 필요 없고 3번. 자, 3번만 알면 돼. 몇 개월 이내야 돼? 1개월 이내. 그럼 몇 프로 깎아줘? 신고를 50% 감면. 납부하면 큰일 나요. 신고를 깎아주는 거요. 자, 그 다음 4번.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하면 몇 프로 깎아줘? 20. 뭐를? 신고를. 납부는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 정리하고. 자, 넘어가자고요. 자, 여기 보세요. 무신고하면 뭐가 붙어? 기한 후 신고를 안 하면 20%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그래도 안 내면, 그래도 납부 기한 안에 안 내면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는 거죠. 이렇게 항상 절차가. 아,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부터. 고지서 날라왔죠? 또 안 내면 그때부터는 연체이자 가산금만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거로 3번이 그 얘기라고요. 가산세가 붙으면 합쳐서 무슨 징수로 들어간다? 보통 징수.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가산세율. 이거 안 까먹는 거 나왔다. 안 까먹는 거잖아. 가산세는 신고와 납부로 구분해요. 무하면 20%부터.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그래서 가산세를 풀 때는 사기 부정이 아니다 2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에요. 과소는 10. 사기 부정은 무조건 40. 납부가 법 바뀌었죠? 이거 법 바뀐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 만세. 만 원당 3원. 이게 너무 높아. 인하를 시켰어. 3에서 뭘로? 2.5 인하. 내려갔다고요. 만분의 2.5. 그럼 여기는 뭘로 표시해? 10만분. 그럼 만이니까 0을 하나 붙이죠. 이렇게. 만분의 2.5야. 그럼 소수점을 없애려면 0을 하나 붙이고 이거 띄워버리면 되죠. 그럼 10만분의 25랑 똑같은 거예요. 아, 좌우간 2, 5가 나오면 맞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54쪽 중가산스 별 딱 붙이고 이거 여섯 번 출제됐어요. 일반 가산스가 아니라 중위부터 어떨 때 붙는 거예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 이 얘기는 뭐 얘기다?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등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 했다? 미등기 전매했다. 그러면 이에는 바로 몇 프로를 붙여버려? 80%. 그리고 가산세니까 뒤에 지문은 뭘로 나온다?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보통징수입니다. 80%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80%. 매각했잖아. 그럼 공원에 뭐를 기억해?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는 거야. 왜 매 맞아? 미등기 전매에다 걸린 거야. 알아들었어요? 미등기가 뭐라 그랬어요? 등기가 가능한데도 등기를 하고 안 하고 파는 거. 이거 중간 생략 등기예요. 옛날 기초 배울 때 그림 그렸어요. 이거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쓴 거예요. 한 번 쓸 때마다 40 하니까 80이 된 거야. 옛날 그림 그렸어요. 자, 그다음. 그러니까 위에 건 안 물어봐. 밑에 거를 물어봐. 중과산세 배제. 80% 적용 안 하는 거. 1번.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등기 안 하는 거는 미등기 전매 못 쓰죠? 그러나 주의하자 과로.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은 제외. 그럼 배제에서 제외니까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는 비싼 거니까 신고를 해야 돼. 자, 별표시 2번. 이게 3번 출제됐다. 2번. 별표시 2번. 이게 지목 변경.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하는 거는 미등기 전매를 못 쓰죠? 등기 안 하는 거는 몇 프로만 세금을 과세한다? 2%만. 근데 이거는 중과산세를 안 써요. 지목 변경. 등기 안 하는 거니까. 간주취득은 2%만 내는 거야, 2%만.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지목 변경 후.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를 적용한다. 틀려요.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다. 자, 4번. 취득세 납부 확인. 자, 취득세 납부 확인. 누가 확인해? 2번. 자, 취득세 납부하면 영수증을 들고 등기소로 가죠?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긋은 거. 등기등록 관서이 장이 확인하는 거야. 확인해서 납부하면 등기 접수를 받아보죠? 근데 졸다가 받아준 거야. 졸다가. 그래서 등기등록 후에 발견한 거야. 그럼 빨리 지자체에 통보해줘야죠. 아무 때는 게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 20일 하면 안 돼요. 10일. 숫자 어떻게 외워? 등기등록 관서이장 열 받아요. 열. 열 받아. 자, 2번. 밑에. 자, 5번. 자, 자, 4번을 먼저 했죠, 제가. 4번을 먼저 했잖아요, 2번. 자, 위에 박스 3번 보자고요. 법인 장부. 위에 3번 봤어요?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왜?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 이걸 인정받죠?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인다. 몇 프로? 10%? 니은 10%만 알면 돼. 시험은 20%. 20%는 무신고야. 10%. 그럼 이 얘는 누가 열받아? 법인이 열받지. 열. 자, 5번. 면세점 별 표시. 가장 많이 출제된다. 면세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취득세는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줄여서 뭐야? 52. 52. 그래서 점 뺄 때 점이 많아. 그럼 52를 면에다가 딱 붙이는 거야. 5 이하야 이하. 52. 점 빼는데 52 딱 붙여. 알아들었나요? 점이 좀 줄어드나요? 그러나 50만 원은 뭐를 얘기한다? 가액.
절대 새에 가면 안 돼요. 왜 가액이야? 가액을 신고하니까. 새에게 속지 말자. 그래서 가액이 5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꼼수불이죠? 분할 취득하잖아. 1월 달에 50만 원, 2월 달에 50만 원.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몇 년 이내 합계액을 갖고 1년 이내 면세점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다. 포인트가 1년 이내예요. 2년 하면 안 돼. 왜 1년이야?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자, 미니 강의 나왔잖아. 연부. 아까 배웠죠? 연부. 그래서 50만 원 여부는 연부를 따질 때 꼭 뭐가 들어가야 돼? 총금액을 기준. 그래도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계속 없잖아. 총금액을 기준으로 50만 원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총자가 꼭 들어가야 돼. 50만 원 따질 때. 다 끝났어요. 자, 55쪽. 자, 취득세, 부가세 이름만 알아요. 이름 몇 개부터 두 개. 능력이 있으니까 두 개 붙잖아. 농특세, 지방교육세. 둘 다 붙어. 이거 이번에 잘 봐야 돼요. 자, 농특세 보자고요. 1번 표준세율을 2%. 여기다 몇 프로를 붙여? 10. 이것만 10이고 다 20이야. 유리. 10%. 나머지 다 20이야. 다. 그 다음 2번은 밑줄 그어. 감면 받았어. 감면 받으면 취득세는 없어. 그 중에 20%를 뭘로 내야 돼? 농특세로. 감면 받으면.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를 뺀. 여기 몇 프로 붙여? 20. 2번은 지금 하지 말아요. 자, 여기 보자고요. 이해만 해요. 여기 보세요. 신축했어. 총론했어. 했어. 신축은 원시죠? 원시야. 그래서 소요된 비용이 1억이야. 그럼 과세 표준이 얼마예요? 1억. 신축하면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취득세 계산해야죠. 취득세. 취득세 본세. 1억에 몇 프로? 2.8. 2.8. 원시니까. 2.8이요. 그러면 취득세가 얼마 나와? 얼마 나와? 280. 그래서 합쳤어요. 두 개를.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래요? 표준세율. 그래서 합치는 거는 표준세율만 합친 거예요. 취득세 등록세. 2.8. 자, 그럼 잘 들어요. 이제 1번, 2번. 뭐가 붙어?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럼 2에는 합치면 안 돼. 2.8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합치는 거는 취득세, 본세만 합치는 거예요. 취득과 등기를. 그러면 2에는 옛날 취득세 따로 계산해. 따로. 옛날 등록세 따로 계산합니다. 2에는. 그럼 1억. 옛날 취득세는 몇 프로야? 2%.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8이잖아요. 2.8을 곱하면 안 돼. 이거 2%만 곱합니다. 2%. 그럼 얼마 나와? 200. 여기에 중요한 거는 몇 프로? 10. 그럼 얼마 나와? 210만 원. 아, 자, 20만 원. 중요한 거는 2%에 10을 적용해요. 그럼 표준세율을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만 적용했다. 2%. 옛날에 취득세니까.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야. 2% 적용. 왜 2.8 적용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요. 옛날에 취득세가 농특세라고요. 짝이. 그러나 2번은 감면 받았을 때는 또 한번 계산해요. 20% 농특세. 자, 지방교육세. 여기 보죠. 예, 이거 1억. 자, 표준세율이 2.8이지? 2를 적용했잖아. 적용했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요거 등기잖아. 등록세. 0.8만 적용해.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눈다고요. 0.8. 그럼 얼마야? 80. 중요한 거는 몇 프로? 10이 아니라 20. 그럼 얼마 나와? 16만 원. 이렇게.
그럼 은행에 얼마 내야 돼요? 280. 은행에 혼세 280. 20만 원, 16만 원, 316만 원 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요.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했어?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2% 적용. 자, 이거는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었어?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에서 2% 적용했지, 2% 뺀 0.8. 2% 뺀 0.8을 적용하잖아, 따로따로. 그럼 따로따로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어? 취득세, 표준세율 2% 적용. 이에는 2% 빼야지, 0.8 적용. 2% 뺐잖아.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한다는 거야? 0.8. 왜 이렇게 만들어? 여기다 2.8, 2.8 곱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알아들었나요? 합쳐졌다고 합치는 거는 취득세만 합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는 종전법 그대로 사용한다. 2% 빼는 거라고요. 0.8. 기억이 안 나면, 뺀다면 뭐 생각나? 집구석에 뺀지 지방교육세. 분명히 했어요. 자, 오늘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자, 다 쉬는 시간에 풀어봐야 돼요. 프린트. 자, 안 풀어보면 하나만 와요. 답만 불러드릴게요. 1번의 답은 5번. 양도세. 납부세에겐 부가세가 없어. 이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라 그래요. 부가세가 아니에요. 양도세, 납부세에겐 부가세가 없다고요. 답이 5번이에요. 그 2번 배웠잖아, 금방. 2번은 뭐를 물어봐? 지방교육세. 2% 뺀. 2% 뺀 지방교육세 맞잖아.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봐? 취득세, 농특세는. 이거. 2%. 2% 이거. 2%에 20을 저기 10을 적용하잖아요. 꼭 이거 이번에 출제 예정이 이거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이거. 외우면 절대로 못 풀어요 이거. 표준세율은 취득세만 합친다. 그다음 이해와 이해는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어? 2% 적용. 여기는 2% 뺀 0.8 적용. 정신이 없는 거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외우고. 자, 2번 가상금, 중가상금. 틀린 거. 기억, 가상금 한 달까지 연체이자. 3%지. 5 틀렸네. 3. 그 다음 니은. 중과상금은 법 받겠어요. 1천분의 12. 12에서 인하됐어. 7.5로. 0.75%. 1천분의 12는 작년답이에요. 올해부터는 1천분의 12가 아니라 7.5. 0.75%. 니은 X. 그 다음 디귿. 60개월 초과 못하고 맞고. 리을, 중과상금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 원인 경우는 적용한다. 미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미만이 빠졌네.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리을 X, 미만이 붙어야죠. 그 다음 미음은 국세 100만 원, 미만 붙었네. 5. 가장 잘하는 거 한 장짜리 우리 옛날에 1, 2월 달 가상금률 3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아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는 몇 개예요? 세 개. 답이 2번. 기억. 답이 틀린 게 3번이에요? 세 개니까 2번이지 답이. 어? 이거 2분. 답이 몇 번? 3번. 기억 X. 니은 X. 리을 X. 자, 그 다음 3번. 인간적으로 이거는 마치겠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잖아. 고지서 날라오는 거. 재산세 종부세네. 재산세 종부세.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이 몇 번? 답이 5번. 국세를 물어보니까. 아니, 국세를 물어보니까 종부세가 답이잖아요. 답이 5번. 만약에 지방세를 물어보면 디귿이야. 모두를 물어봐야 4번이야. 항상 국세, 지방세 구분해야 돼요. 답이 5번. 그 다음 4번. 오늘 배웠네. 자, 답이 3번. 과소. 과로가 뭐다? 사기부정이 아니다. 10. 그러니까 사기부정이다 아니라를 구분해야 돼요. 답은 3번. 5번 고쳐요. 개정법 납부. 지금 개정법 두 개 나왔어요. 납부는 만분의 3이 아니라 납이요. 3이 아니라 뭘로 인하됐다? 2.5로. 3이 아니라 2.5로 인하됐어요. 정답이 몇 번? 3번이에요. 자, 마지막 문제. 5번. 자, 1번은 최초잖아. 최초는 세금 한 번도 안 냈죠? 짝은 모두. 증가분 하면 안 돼요. 최초는 모두야.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모두. 최초는 모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은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 맞죠? 조합원용이니까. 자, 3번은 상식. 배우자. 가족끼리 이자는 대가가 없다. 증여. 가족이 나오면 대가가 없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다음 4번은 부담보증이었죠? 가족이 아니잖아.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 유상. 채무를 물어봐. 재회를 물어봐. 채무. 채무는 돈이 나가죠. 갚아야지 앞으로. 유상. 답은 5번. 자, 가족이잖아. 직계 존속과 뭐를 한 거야? 교환한 거야. 교환. 그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교환은 유상입니다. 무상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유였다튼 취득세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세요. 열심히 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